흔한 질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, 애완동물이나 음식을 통한 감염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애완동물에 관해서는요,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뉴스에 보도도 되고 뭐 이제 애완동물에도 감염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보이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서 동물한테 감염이 될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뭐 이렇게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데, 하지만 흔하지 않다, 드물다는 거고, 그 다음에 사람이 애완동물을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에 대한 거는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,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러스가 음식을 통해서 매개가 돼가지고 감염되고 이런 거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. 예를 들면은 감염이 된 사람이 감염자가 오염이 된 손으로 뭐 저기 음식물 포장재라든지 이런 걸 만졌는데, 또는 거기에 침이 튀었는데 그걸 제가 만진 다음에 건드려가지고 감염이 될 수는 있는데, 그러나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다. 이제 요즘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,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데도 이제 점점 이제 자꾸 이거를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굉장히 심하게 했던 걸, 봉쇄했던 걸 이제 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외로 되게 많이 나가는데, 야외에서 감염이 될수 있느냐, 예를 들면 수영장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될수 있느냐, 그 확률은 적은 것 같아요. 그러나 수영장에 가서 수영장에 있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목욕탕을 통해서 감염이 될 확률은 적은데,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샤워장이나 탈의실에서 옆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는 거는 가능하다.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건, 야외 활동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깅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뛰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옮기고 갈수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, 옆 사람하고 뛰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 야외에서도 감염이 될수 있긴 있다는 거예요. 그거는 실제로 우한을 방문을 했던 사람 중에, 우한을 방문했던 감염자였던 것 같아요. 그 감염자하고 만나가지고 야외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감염이 된 사례가 중국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야외라고 해서 100% 안전하진 않다. 100% 안전한 건 세상에 없어요.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야외에서 감염이 될 확률은 높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. 그래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, 초기에는. 근데 지금은 야외에서도 웬만하면 그냥 쓰고 다니시는 게 좋은 게, 이유가 두 가지죠. 하나는 마스크를 쓰는 걸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한테 마스크를 쓰는 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 있는 거고요.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, 언제 누가 옆에서 기침할지 모르기 때문에 밖에 다닐 때도 마스크를 요즘에는 하고 다니는 게 추세기도 하고 그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